평소에 이영자 씨를 따라다니는 남자 없었습니까? 없긴 왜 없어요. 너무 많아 탈이지. 얼굴도 반들반들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. 그러니 내가 턱하니 300이나 땡겨줬지. 에휴, 이제 그 돈 받을 데도 없고 노잣돈이라고 생각해야겠네. 그 전화한 남자 목소리 기억합니까? 목소리에다 거기서 거긴데 좀 젊은 애 같기도 했고. 그날 이양자 씨가 배달 나간 곳 전부 확인 좀 부탁합니다. 상자 매출 장부 이미 줬는데. 네? 저기 형사님들이랑 같은 서 아니에요? 야, 역시 연기가 좋아. 연기가. 어? 몸에 혼이 살아 있어. 혼이 이렇게 딱. 야. 아이고, 이 바디 라인. 아. 역시 역시 부산이야, 부산. 어? 아, 좋다. 최적화돼 있어 우리한테. 아우씨. 이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사입니까? 햅새가 화무새 뜻을 어찌 알겠느냐. 아니 마다 여기 채 떨어진 걸. 미수인 여기 왜 있어? 선은 누가 지키고? 반장님이 여길 모르신다고 해서요. 야 윤정아, 여기 온 김에 마담 언니한테 커피 타는 것 좀 배워라. 여기 커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. 어? 커피 니네 타야지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어, 그... 어허... 남의 수사 자리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. 응? 어? 저기 신문에서 보니까 연쇄살인이라고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? 연쇄살인은 무슨... 혹시 그 놈인가? 뭐가? 이양 해코지한 놈. 아니 우리 다방에서 일하던 놈인데 아 그 놈이 이양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껄떡거리면서 쫓아다녔거든. 어머 어머 왜 또 뭐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놈이 그만둔 게 이양 없어진 다음 날이네. 어머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에? 왠지 더 외로워. 얼마 전 사랑하는 그녀가 제 곁을 떠나갔어요. 아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. 그녀를 꼭 찾고 싶나요? 영필이 형이 부릅니다. 그녀를 찾아서 애터게요. Let's go.